자동차 주 최근 수입차 시장에서 밀레니얼 세대인 2030세대의 비중이 30에서 40%까지 오르며 큰손 RSQ5이 됐다. 한국 수입자동차협회 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수입차 시장 개인 고객 8만 195명 가운데 37%에 달하는 2만 9,687명이 10에서 30대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갓 시작한 초년생들의 고가 수입차 구매는 오히려 강세를 보인 셈이다. 2030세대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2030세대는 수입차를 선택하는 걸까? 환경닷컴 인턴 기자 이지민, 신현아, 전명석 3인방과 3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자동차가 함께 선 모습. 사진 겟 이미지 뱅크 파격적인 할인과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 등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2030세대의 수입차 사랑은 깊어지고 있다. 계획적인 소비로 수입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담에 카푸어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입차 열망 헨리. 불안정한 수입에도 월 200만원 할부 업계에 따르면 수입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차량 가격의 일부를 선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딜러사의 자체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할인이 제공되거나 무이자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2030세대의 수입차 선호와 초기 부담을 낮춰주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은 2030세대를 수입차 업계 큰 손으로 만들었다. 사진 로이터. 다만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욕심을 부리기 쉽다는 맹점이 있다. 한 딜러사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불안정하지만 무리해서 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속으로는 괜찮을까 싶지만 구매를 원하는 고객님이다 보니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도 조건에 맞는 할부 조건을 제시해 상품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A씨는 2016년 벤츠 SLK350 모델을 8%대 이율의 전액 할부로 구매했었다며 당시 월급은 세후 270만원인데 월 납입금 140만원, 보험료 26만원, 유류비 30만원 등 매달 평균 210만원은 지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돈이 부족하니 현금 서비스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갚고 신용대출로 메꾸길 반복했다.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차를 처분했는데 아직도 2,500만원 가량 빚이 쌓여 있다고 후회했다. 월 부담금에 혹했다가 빚 폭탄 우려. A씨 사례처럼 신입 직장인 등 사회 초년생이 전액 할부 등 방식으로 수입차를 타는 건 최근 금융상품의 초기 부담이 낮아 보이는